네, 똑같아요. 인터텍보다 싼 것 같다고요? 네. 네. 덥죠? 아, 덥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마이크에 들어간 거 아니죠? 예, 요, 이거죠? 예, 요걸로 들어간 거. 아, 여기로 네, 들어간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여긴가요? 네, 네. 괴롭습니까? 여긴가요? 네. 자.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 데코예요, 데코. 네, 데코네.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우리 예. 안녕하십니까? 아. 짜증나셨네. 예. 마이크 테스트예요. 자, 부탁드리고 저희 그 비디오 머그와 베텐 콜라보로 오늘도 생녹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텐에 자주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축바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송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왜 이렇게 빨리 열었어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20분 늦었네요. 저희 때문이 아닙니다. 예. 제작진 때문입니다. 예. 저희는 와서 여기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자, 감사드리고 비디오 머그와 베텐의 콜라보가 지난번에 굉장히 히트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월드컵 후토크에서 SBS 소셜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그 월드컵의 끝을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이 오늘 또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왜 히트텍 입고 왔냐고. 히트텍 맞잖아요. 히트텍인데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검댕이 지난 거 아닙니까? 오시마에게 막 축축 처지네요. 그리고 근데 월드컵 한참 전에 끝난 거 아니에요? 기억 잘 안 나는데. 편집해서 나갈 때쯤 보면 이제 월드컵은 얘기도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옛날 얘기 같아. 가슴에 땀이냐고 하신 분인데. 땀인가요? 아, 이거 아니, 나름 문양. 새해. 자인.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요, 그림이. 됐습니다. 러시아 독감 썰 풀어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나중에 풀겠습니다. 자, 저희가 월드컵 중계하면서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드컵 후기 썰프입니다. 네. 먼저 중계 썰부터 풀어볼까 하는데요. 사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SBS 러시아 월드컵의 주인공이었죠. 네, 박지성 해설위원. 약간 반사가 되네. 빛이 납니다, 사람에서. 빛은정 아닙니까? 빛문성? 네. 해버지. 네. 자, 하여튼 고생 많았고. 방송 위원은 어떻게 신 대박 콤비라고 불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 저기 처음엔가 초반에 그 박지성 위원 소개하려다가 제 이름 비슷하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처음이 아니라 너무 그리워한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끝날 때. 네. 그리워한 게 아니라 이 박문성의 대뇌 침투력. 이 침투력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나서. 네. 이번에 박문성 위원의 독감에 강타 당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저였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뇌에 침투를 당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아, 근데 저는 되게 좀 뭐 놀랍다는 평가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 어떤 개막 경기에서 저희도 다 듣고 사실 조금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한번 방송에서 막 무슨 버릇이 생긴다든지 말투가 이렇다는 이걸 한 번에 그렇게 못 바꾸는데, 좀 그건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할 때부터 막 바꾸는데, 뭐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박재성 위원이 이제 좀 월드컵에 임박해서 영입이 돼서, 그렇죠. 예, 거의. 사실 저 평창올림픽 끝나고 제가 이제 특사로 가서 설득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회사와 따로 이제 공식 협상을 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네. 준비 시간 자체가 없어서. 근데 이제 준비하기 전에 테스트를 저희도 해야 되니까 딱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약간 사색이 됐습니다. 너무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박지성의 어떤 말버릇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뷰나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유려하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거 없겠지 했는데 옛날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첫 경기에서 첫 중계 연수만 늘려가지고 다들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국에 또
또 파견됐어요. 같이 한참 전에 연습을 해라. 연습을 해라. 그래가지고 영국의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했는데, 근데 첫 경기만 그러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일 신경 쓴 거는 그 아무래도 그 뭐 생각되어집니다. 뭐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때문에 이런 것들 티피컬한 것들이었는데. 어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증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증상. 예, 계속 이제 메이킹을 하다가 거의 다 이제 자연스러워졌는데 갑자기 개막전 그때 어떤이 나오는데 저도 대처를 못했습니다. 어떤을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냐면 썼어요 이제 어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있어요. 저희가 준비됐죠. 요거는 이제 그 두 번째 경기 때 PD가 써놓은 거고. 사실 이게 PD가 쓴 거예요. 네. 네. 본인이 써놓은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막전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어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썼어요. 어떤을 하지 마라 하고 어떤 하고 X 이렇게 해놨는데 박재성이 형 뭔 줄 알았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얘기하라는 줄 알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오히려 어떤을 증폭시킨 효과가 됐었고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도 몰랐던 거죠. 말버릇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을 하지 말라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모니터에도 붙여놓고 했는데 바로 뭐 어떤 그러니까. 정말 노력형입니다. 선수 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나 봐. 선수 때 어떤 선수였는지가 딱 해설하면서 느껴지더라고. 되게 이 학습 효과, 학습력이 진짜 빠르고, 아 그리고 저도 이게 되게 크게 공헌한 거 알죠? 뭐죠? 저 포스트잇 제 겁니다. 포스트잇은 저도 이만큼 갖고 왔고요. 근데 저 제 거예요, 저거. 아 그래요. 정말 쪼가리만큼 공헌하셨네요. 쪼가리만큼. 네,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 어떤 이거 때문에 이제 그 개막전 때 좀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말버릇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점점 사실 말투라는 게 발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특히 실전에 시작하면은 그래서 저희 스포츠국에서도 깜짝 놀랐고 왜냐면 PD들이 이미 말투가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긴장 상태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했는데 조심스럽게 요걸 요렇게 바꿔주시고 요렇게 바꿔줬는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놀라웠어요. 저도 뭐 사실 워낙 주위에서 많이 얘기할 것 같아 있다가 그 바로 두 번째 경기 하기 전날에 그냥 가볍게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와 진짜 네, 바로 흡수를 하고 완전 스펀지처럼 확 하더니 네. 그냥 하더라고요. 저 남의 말도 잘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SBS에서는 그리고 그 스포츠 PD들이 일단 축바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번에 그 박지성 위원과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했고 아 좋죠 그리고 영광이에요. 축바로서 박지성 해설위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굉장히 다들 반했습니다. 가지고 맞아요 그건 맞아요. 계속 이제 이후 대회들을 부탁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시안 게임은 좀 쉬고 싶다. 아니, 계속 얘기하면 되나요? 굉장히 덥고 습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는 형 잘해 이렇게. 아 지금 많은 분들도 내용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끝나 뭐 계속 얘기도 하고 네. 끝나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박성 위원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자기가 어쨌든 이제 뭐 방송국과의 뭐 계약이기도 하고 또 성재의 부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이기도 해서 하긴 했지만 이왕한 거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게 만약에 뭐 방송국은 사실 시청률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에게는 자기가 성장한 곳이 축구인데 이 축구에 뭔가 자기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진짜 내용적으로도 들으면서도 아 좋다 생각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일 월드컵 해설 역사에 남을 만한 명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독일을 보고 이 정도면 비범을 한데 우리도. 아 처음에는 네. 아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너무 야. 그 전에 근데 약간 예고가 있었어요. 독일과 사우디의 경기를 이제 저희가 중계 연습을 하면서 네네. 최근에 독일 평가전을 중계 연습을 했는데 하다가 하프타임 때 독일에도 완전 빠졌는데. 그래서 그건 느껴졌죠 좀. 저렇게 하면 우리도 해볼만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실제 독일과 멕시코의 경기를 중계하다가 하프타임에 이 정도면 우리도 비벼볼만 해 그랬는데 일단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하프타임에 저한테 아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러면 방송 안 나갈 때 네, 방송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정말
비벼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 용어까지 비벼본다고 나와서. 그래서, 어, 제가. 그래서 만약 처음에 청취자분들은 예. 이렇게도 들었어요. 아, 비벼볼만 하, 이렇게. 왜냐면 특별선 사실 비벼본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 예, 굉장히 그, 살아있는 언어가 나와서. 그러니까, 비벼볼만 하다고. 저도 비벼볼만 하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은 용어가 이게 써도 되는 용어인지가 긴가민가한데다가 어, 네, 굉장히 어, 필터링 없이 나온 그 느낌 때문에 어, 그리고 반신반의 정말 독일과 비벼볼만 하다는 건가 했는데 이거는 진짜 어, 길이 남을 명언 비벼볼만 하다. 저도 뭐 대단한 게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독일 관련해서는 제가 독일 떨어뜨렸잖아요. 독일을 그 우승팀으로 꼽았죠? 예. 독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요. 어, 정말 죄송합니다. 네. 독일 안녕. 그런데 또 그 빈문성처럼 나온 게 독일 팀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길 거다. 이렇게 한번 던진 적 있는데, 아, 던진 건 또 맞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한 거는 다 들리고. 아, 제가 그때 슈퍼로브랑 뭐, IBC에서 촬영을 하다가 독일 네. 관계자가 지나가면서 우리 보고 어딨냐고 그래서 한국이라고 그랬더니, 아, 자기네들 이길 거라고 해서 내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2대0으로 이겨. 2대0 나오지 않았습니까? 허세 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 던져서 잘 비볐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 기억에 남는 댓글이 또 있는데 내가 볼 때 박지성은 해설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스웨덴 경기. 댓글들이 진짜 많았죠. 형 내려와 그라운드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뭐 네. 독일전인가 뭐 하다가 그 저거 하지 않았어요? 문선민 네. 보고 우리 또 박지성 위원을 합족위로 만들었던 아. 이상한 드립 치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박지성 위원은 박문성 위원의 정반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욕심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 조금 아,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석에서 말을 굉장히 잘해요. 네, 잘해요. 날카로운 분석도 막 정확하게 하고 막 어, 라이브 아, 살아있는 언어도 막 쓰고 그러는데 방송 들어가면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욕심이 없습니다. 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전에 물어봤어요. 그때 막 얘기하다가 본인이 어, 문선민 보면은 활동량만큼은 진짜 나처럼 이런 아, 얘기를 자기가 했었어. 해서 그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 패스를 넣어준 거죠. 문선민 어. 선수는 박지성 해설위원회 활동량. 했더니,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또 보다가, 아, 점점점이 돼서 마치 제가 모욕을 준 거죠. 했는데, 문선민 선수 활동량만큼 정말 박지성 선수, 아, 방불케 하는. 와, 진짜. 엄청난 활동. 아, 네, 박지성 위원이 해설할 때도 칭찬했지만, 문선민의 첫 경기를 뛴 다음에 굉장히 칭찬 많이 했어요. 저렇게 해줘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월드컵에는 저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아, 우리 팀뿐만 아니라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는 플레이를 많이 해줘야 사실 월드컵에서는 먹힌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서 문선민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싶었는데 던져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있네요. 네네. 문선민 선수. 네. 저희가 미리 그 비디오 머그 개막 전에 했을 때 어, 인천공항공사 직원이냐고 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완전 스타가 됐죠. 네. 아 정말 뭐 사실 그 접고 접었던 그 장면 때문에 아, 그거 알아요? 네. 인천에 가면 요새 버스에 그 문선민 선수 딱 하고 그 이렇게 뭐죠? 메시지 같은 게 버스에 광고로 실려요. 맞아요. 다시는 접지 않겠습니다. 때리겠습니다. 네. 어, 변발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옆을 그냥 민 거예요. 변발 아닙니다. 아, 저 월드컵 갔다 와서 만났는데 스웨덴이 1위로 올라간 거 같고 되게 막 아 그랬다고. 왜냐하면 저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 리그에서 3부리그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힘든 생활을 해서 아 스웨덴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 좀 솔직히 좀 속쓰렸대요. 그러니까요. 스웨덴을 꼭 잡고 싶었다고 많이 아쉬웠어요. 네. 예, 하여튼 문선민 선수가 같은 선수가 있으면 중계할 때도 사실 굉장히 신이 나요. 맞아요. 맞아. 결과와 관계없이 이 선수들 이 선수처럼 굉장히 그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활동을 해주고 멋있었어요. 네. 아, 황제의 딸에 나온 사람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네, 문선민 선수. K리그 현재 뭐 폼으로 보면 최고의 스타죠. 네, 어제도 저 K리그 경기장 갔다 왔는데 와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요. 이 더위에. 네. 자, 그리고 박지성 해설위원이 마지막으로 SBS에 남긴 선물이 또 있죠. 뭐죠? 풋볼 매거진 골 부활. 맞아요, 맞아요. 일단 박수. 네. 1회 녹화는 했고요. 또 이제 2회 녹화를 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근데 2회까지만 하고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어, 한 3-4주 정도 또 결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품맥골이 축구 방송이 요새 지상파에서 많이 못 찾아보기 어려웠잖아요. 네. 품맥골 되게 오래 했었죠 저희가. 7년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어려워서 못 하다가 아 이번에 역시 지느님이더라고요. 제가 하는데
조건으로 지상파 텔레비전 SBS에서 축구 프로그램 많이 해줘라. 그러면서 콕 찍은 거죠. 그렇죠. 품맥골 다시 해달라고. 네.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그 회식에 사장님이 불러서 뭘 해주면 되겠니 너한테.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평창 때. 네. 그래서 그때 박선영 아나운서도 있었고 있어서 박선영 아나운서 먼저 풋볼 매거진골을 다시 했더니 굉장히 이제 취해 있는 상태셨는데 안 돼. 박지성이 얘기했는데 안 됐어. 어디 얘기했는데 안 됐어. 안 돼요? 안 됐는데? 어, 박지성 의원이 얘기하니까? 해보지가 오케이. 얘기하니까. 아. 아시고? 너무하신다, 사장님 말이야. 우리 네. 보디를. 역시, 급이 다르다. 그런 느낌 같고. 배가 넘은 보디를 희생양이라고 했는데. 희생양은 아니고 저도 그 친구가 거기서 먼저 그 얘기를 할 줄은 몰라서. 더 고마워서 저도 바로 달려들어서 풋볼 매거진 골. 했더니, 그건 말고.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선물이죠. 네. 자, 그리고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죠? 어떤 의미로 주시고 이거 왜? 이거 사실은 예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올리기 한 건데. 이거는 언제인가요? 이게 우리가 요르단 갔을 때인가 뭐 중계할 때 대표팀 요르단인가요, 이게? 하여튼 뭐 그쪽. 요르단 아닌가? 박문성 의원이랑 워낙 여기저기 많이 다녀 가지고 이게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 쇼윈도 부부는 뭡니까? 쇼윈도 부부? 아, 이상해. 최순실인 줄이라고? 어? 양쪽 누구를 얘기하신 거죠? 아, 걸그룹 매니저들 아닌가요? 하신 분 있고. 박순실이라고? 어, 이 진짜 누가 봐도 약간 느낌 오는데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올리면서는 저걸 한 거죠. 이렇게 뭐 저희가. 중계할 때는 친해 보이지만 실제는 이러고 다닌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건데 찍은 건 좀 예전에 찍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옷 색깔 최악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비디오 머그 채팅창에도 박순실이라고 저 형 일부러 노란 옷 입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노랑? 네. 네. 아 이걸로 지금 통닭 CF 따낸 겁니까? 네. 제가 하는 모든 거는 다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뭐 이것도 혹시 모르죠. 자, 어쨌든 그 원조 배박 콤비가 또 있는데 이제 제 뇌에 침투해서 박지성 해설위원과 해설하다가 마지막에 지금까지 해설 방문 예, 네, 그때 박지성 의원도 빵 터졌어요. 아. 예. 자,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비하인드를 하나 알려드리면 박문성 의원이 한국에서 그 감기 바이러스를 한국에서는 아니야 들고 왔어요. 아, 아니에요. 그래요? 나 러시아 모스크바 딱 도착해서 다음날부터 거기 IBC 몇 번 가고 마니까 안 좋더라고. 아니 왔는데 제가 근데 숙주 맞아요 진짜? 네 숙주 맞아요. 왜냐면 그 박문성 의원이 원래 이제 본진과 함께 조별리그 끝나고 귀국했잖아요. 원래. 귀국해서 다들 짐 싸갖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귀국자와 잔류자가 바뀌었습니다. 장지현 의원이 가장 안 좋은 증상 때문에 결국 바로 그날 당일에 몸 관리를 못했어 지현 형이 하게 되고 박문성 의원이 잔류를 하게 됐는데 최종 병기 펠레라고 하신 분이고 혹성 탈출 바이러스를 전파시켜서 그때 근데 이재영 조정식 장지현 세 명 이렇게 모여서 귀국하려고 이제 공항 가려는 벤에 타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문성희 형한테 옮은 것 같다고. 그때 재영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옮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 같이 벤에 탄 적이 있는데 그때 정식이도 옮고 정식이도 마스크 쓰고 귀국했어요. 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조정식도 다들 장지현 의원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마지막에 한 경기가 두 경기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네. 진짜 예, 맞아 저희가 다 했어요 저희 팀이. 예. 네. 그러고 몸 관리를 이렇게 다들 못해가지고 프로답지 않게.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박지성 의원 16강 끝나고 귀국한 거 신의 한 수였다고 오물 뻔했는데. 네. 근데 박문성 의원이 브라질에서는 괜찮았습니까? 브라질 괜찮았죠. 남아공 때는 아팠잖아요. 그때 그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맞아, 그때 그 타미플루인가 그거 처방받았어요. 의사한테 그래서, 실제로. 월드컵에 먹으면 격리돼요. 격리시켜야 되는 인물입니다. 남아공 월드컵 때도 그때 혼자 1인실을 독방에다 격리시켜가지고 그 타미플루 계속 먹이면서 남아공에서 타이플루 구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구해서 먹이고 막 그래서 막 문 열면 환자처럼 누워가지고 막 입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월드컵 때 생화학 테러로
네, 다른 사람들 다 귀국시키고. 아, 내가 크로아티아하고 프랑스 결승 경기 할 수 있었는데. 찌만 보냈어도 내가 진짜. 아, 찌가 나중에 잘 안 만나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다행히 스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3인 해설로 안 간 게 바로 그런 격리 때문이고. 아, 바이오 하자드.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수 이름이나 이런 거 어려운 거 없었습니까? 아, 저는 네. 확실히 폴란드 친구들이 좀 어려웠고요. 폴란드. 네. 레반도프스키는 쉽지만. 아, 레반도프스키는 쉬웠지만, 확실히 그, 보아스치콥스키 같은 보아스치콥스키.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겠는데, 중계할 때 좀 빠르거나 이럴 때는 확실히 좀 꼬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명단이 이제 남아공 월드컵 때부터 저희 SBS가 만든 명단을 한국에 자동 송출이 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제가 만들었는데. 어려운 이름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K사와 인사에서 좀 이름 좀 바꿔달라고 요청도 오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사실 아이슬란드가 어려웠죠 이번에 사실. 아 너무 어려워. 아이슬란드는 정말. 네 아이슬란드의 막 비르키르 비아르드나손, 네 아우르드나손. 앞에부터 이름부터 얘기하면 다 못 읽겠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성만 읽어도 부담스러운. 네. 하들프레드손 뭐 이런 이름들 맞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위원 이번에도 8강까지 고생 많이 했고. 박펠레 클라스를 보면 독일 멤버가 굉장히 좋아서 독일이 또 우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조별리그 탈락을 했고요. 예, 근데 독일을 이긴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인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그거는 임팩트가. 우리 베디하고도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코리아라고 써 있는 옷을 입고 밥을 먹으러 어디 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뛰어와요. 뛰어와서 이 옷을 줄 수 없겠냐, 혹은 이 옷을 팔 수 없겠냐 자기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월드컵에 최고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이 독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대 우승팀을 꼴찌로 탈락시켜서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이번 월드컵 최고의 팀이거든. 그러니까 이 옷을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안 돼 이거 입고 다녀야 돼 막 이랬는데 아 정말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네 진짜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팔라고 하고 물어보면은 아 지금 내가 페루 사람인데 맞아, 맞아. 페루에 있는 본국에 있는 우리 아이가 꼭 사오라고 꼭 코리아 유니폼 사다 달라고 한 그런 얘기였고 제가 입고 있는 걸 벗겨서 사겠다고 지금 매장에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거예요. 거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조별리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였죠. 근데 또 16강 가고 막 이러니까 조금씩 잊혀졌나 봐. 그래서 제가 나이키 매장에 갔더니 한국 유니폼 이만큼 쌓여있어. 2002년에 무슨 비더레즈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또 크로아티아의 돌풍.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최고였죠. 네. 막판까지. 그래서 나이키 매장 러시아 현지에서 이렇게 가면은 크로아티아는 완전 품절이고요. 프랑스는 좀 많이 뽑았는지 아니면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만큼 호감은 아니었는지 좀 살 수 있었고. 사실 호감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는 프랑스, 가슴은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가 국내에서도 네. 그렇고 아, 좀 많았어요. 네. 멋있었어. 남아있는 월드컵 1위는 브라질이었어. 브라질은 홈, 어웨이, 서드가 그냥 이 완전 옷장 한 켠을 메우고 있어가지고 와, 저거 어떻게 사지? 네이마르 너무 누워있었어. 아, 네. 진짜 좀 달려야죠. 자꾸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2위는 그냥. 폴란드. 네. 시드 배정국 중에 너무 아, 경기 너무 재밌어. 광탈해준 우리 정말. 폴란드 노잼국. 아 가지고. 너무 재미없었어. 아 저는 처음에 러시아 유니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러시아 거가 잘 구하기 어렵다 때 있네. 그랬더니 폴란드 게 뒤에 볼스카 딱 써 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예. 러시아는 뭐 좋았죠. 러시아 잘했죠. 아, 네. 자 아무튼 또 빈문성 클라스가 있는 게 맞춘 거. 스웨덴 경기 전에 인스타에 스웨덴 너희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잘 됐어요. 네. 이런 거는 왜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 넘버원이 될 만한 골키퍼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조현우. 바로 조현우였습니다. 네. 저희 비디오 먹어에서 소개를 했었죠. 예. 이거 처음에 저희가 딱 올렸을 때 대구은행 직원인가요?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저희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구은행 아유. 직원이라니 빛현우를 여러분 선글라스 쓰고 보세요. 선글라스고. 예. 저희가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있습니다. 조현우를 보느라고. 예. 정말 너무 잘해서 예. 와. 특히 뭐 다 그랬지만 독일전은 말도 안 되는 선방을 해가지고. 조건인가요 하신 분? 아 조건인가요는 뭐 칭찬일 수도 있죠, 그죠? 예. 석고되지 않으십시오. 대구은행이라고 하신 분. 제가 이렇게 칭찬했었잖아요. 대회전에 정말 잘한다고. 네. 머리에 뭘 뿌리나요? 근데 진짜 아직 안 알려졌죠. 그 제품이 안 알려졌죠. 이게 1차전에 스웨덴전부터 이제 슈퍼세이브를 하기 시작하는데 슈퍼세이브 하는데 머리가 그대로라서 많은 분들이 대체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저 코리아 키퍼는 대체 무슨 제품을 쓰길래 헤어가 그대로입니까? 계속해가지고
원래 어. 살짝 이렇게 좀 들려야 되는데 많이 발랐어도. 머리 가발인가요? 하신 분 있는데 사과하시고요. 어, 시멘트 아닌가요? 자, 아무튼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고. 문선민하고 뭐 같이 쓰나? 문선민도 이거 잘 안 움직여. 아, 문선민도 이게 이게 안 움직여. 이게 헐러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 제오 원소의 그 게리홀드만 머리인데 게리홀드만은 뛸 때 이게 펄럭펄럭 하거든요. 근데 펄럭거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둘이 네. 같은 제품 쓰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물어봐야 되겠다. 어, 대표팀에 혹시 제가 바로 톡으로 물어볼게요. 바로 납품되는 게 있는지. 꼭 이런 식으로 친분을 팔아요. 제가 바로 톡으로 물어볼게요. 그래도 제가 선수들은 네. 알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방송 위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이재영 캐스터가 밀리크를 보고 레반도프스키라고 언급하니까 방송 위원이 실수를 위로하려는 듯이 아 사실 그 아 아울렛은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죠? 실루엣을 아울렛이라고 설마 착각한 건 아니겠죠? 아 모르겠어요. 아 제가 봐서는 그때 아우라와 실루엣이 함께 섞여서 나온 것 같아요. 아우라는 조현우 같은 선수가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아우라, 오라라고도 하는데. 아이, 미안해요. 몰랐어요. 실루엣을 죄송합니다. 아울렛이라고 해가지고. 아울렛. 아, 저도 처음에 그것도 나 실수한지 몰랐어요. 자연스러웠죠. 2000이라도 갔나 보네라고 하신 분 있고, 강우성 의원이 근데 해외 출장 나오면 아울렛을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던 게 나온 거예요. 갔어요, 안 갔어요, 이번에? 아울렛은 안 간 것 같은데. 아울렛 안 갔나? 그냥 그 앞에. 아, 요번에 못 갔다. 베가스인가? 뭐 그런 데밖에 못 갔죠. 근데 강우성 의원은 그, 같이 출장을 다니면 이제 거기 현지 가이드가 항상 정해지잖아요. 가이드가 나와서 이제 뭐 중계 전날이나 전전날 이럴 때 좀 시간이 있으면 저희 그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인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울렛. 항상 아울렛. 그래가지고 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오고 그 런던 올림픽 갔을 때 진짜 방의 절반이 물건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거 어떻게 다 집에 갖고 왔는지 궁금한 정도인데 아무튼 그 아울렛 머릿속에 있었던 게 나온 거다. 네. 아, 되팔렘이라고 하신 분 있네. 보따리 장사꾼. 근데 그때 그 커피 이런 거는 진짜 되판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샀는데 그때? 그만합시다. 그래요? 알겠어요. 실루엣. 아, 실루엣이었고. 그 기적의 수학자 명성을 또 얻었던 게 있는데 그 190cm가 되는 선수들 많았던 팀이 어디죠? 이 어느 경기였더라? 저희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거였는데 아, 네, 중계하면서 같이 190cm가 넘는 선수들 둘이 점프하니까 어우 저 두 선수 합치면 4m에서 좀 몇 cm 빠진다 이랬는데 제가 이상한 얘기를 제가 하지. 듣다 못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대체 그걸 왜 덧셈을 하냐 정말 이상한 셈법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왜 합쳐요 대체? 아 콜롬비아죠. 예리미나랑 그 옆 산체스 아, 다비돈 산체스 같이 뛰면은 거의 합치면 4m다 그러는데 그 센터벨 키를 합치면 뭐 둘이 목마타고 헤딩합니까? 그 4m가 왜 나와요? 거기서? 아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두 선수가 그만큼 크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꼭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아, 강연 문화의 폐해입니다. 방문성 의원이 얼마나 기억하기 딱 좋아요. 중계할 때 보면 항상 강연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받아 적으란 얘기예요. 먼저 뭐를 얘기하고 두 번째 뭐 얘기하고 그리고 예전에 방문성 의원이 그 오프사이드 그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그 약어로 한번 만든 적 있잖아요. 오프사이드 상황이 뭐 여섯 개. 아 오프사이드가 아니고 반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섯 개인가 그거죠. 그걸 PC였나? 뭐 스피드 뭐 해가지고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아니 오프사이드였던 것 같은데 좀 뭐 그 간섭하는 거랑 뭐 간섭방해 이득. 간섭방해 이득이랑 또 뭐 해가지고 여섯 가지를 글자 그 아니 그거는 맞아요. 반칙이야. 반칙이야. 아, 어. 내가 지금 그 나도 그 이니셜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트렌드에서 또 이제 한참 쓸 만큼 썼으니까 버렸거나 그 대학교 강사분들이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외우게 만들려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잠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합니다. 가지고 아니 그거 사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게 심판 교육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 거기서. BC 맞죠? 아, BC예요.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볼, 인텐션, 뭐 스피드, 헬스 이래서 아니 그게 챈스 해가지고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심판 교육을 받으면 심판 교육을 할 때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왜 그래요, 네. 진짜? 아, 문성이 형은 몇 센치인가요? 물어보시는데 키가 어떻게 됩니까? 예, 네. 네, 한 2m에서 조금 빠지죠. 아, 2m에서 좀 빠진다. 알겠습니다. 빛이라고 쓰신 분 있는데. 무슨 빛이요? 그 해변 빛이 말고 그 서버 할 때 그 빛을 쓰신 분이 차단해 주시고요. 네. 자 아무튼 그 이상한 덧셈은
알겠습니다. 중계 중에 하면은 딴지 걸기가 참 어려워요. 알겠지. 네. 둘이 합쳐 4m. 네. 그리고 PPL을 한 적이 있나요? 제가요? 네. 월드컵 중간 광고에 박문성 의원이 등장해서. 아, 그러니까 그게 CF가 나왔다는 거죠. 옐로우 치킨. 그래요. MBC에 뭐, 아는 PD가 한번 한 적은 있어요. 뭐라고요? 어, 자꾸 남의 방송국에 나와. 정책성이 헷갈리잖아, 네. 지금 채널이 지금 막 이러면서. 아니, 이번에는 안정환의 소리연이 워낙 광고를 많이 찍어서. 많이 찍었죠. 저희 채널에 사실 더 많이 나왔죠. 네. 광고를, 그러니까 해버지도 사실 타이밍 본인이 좀 놓쳤어. 빨리 하신다고 했으면 광고를 많이 찍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넘어오느라고 뭐 통신사 거. 아, 알아요. 그게 놓쳤더라고요. 그것도 알아요. 그게 놓치고 그래요. 근데 별로 그건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안 하면 되지 뭐 이래서. 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가끔 멘트를 툭툭 던지는데. 광고를 두 개 놓쳤는데, 어, 그 다음에 하시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심지어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리허설 날짜를 잡아놨어요. 네네. 그냥, 리허설은. 연습하는.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 리허설 때문에. 리허설인데, 그, 김민재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선배님 뭐 들어왔는데, 그, 안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어, 그래, 왜? 그랬더니, 리허설이 있어. 야! 광고라면 어떻게 해서 리허설 빼줄 테니까, 광고 빨리 해라 그래. 그랬더니, 어, 그래? 그러면서 그 뭐 연락을 다시 해봤는데 이미 늦었더라고. 전 인생을 다 알고 통닭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 다 중단하고 노랑 통닭을 하루 종일 먹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네, 정말 대단한 클래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상한 드립이 하나 또 있었죠. 그 잉글랜드 픽포드 키퍼가 엄청난 선방 쇼를 보여주니까. 저것은 잉글랜드의 조현우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조현우입니다. 대한민국의 조현우입니다. 그 뭐 사실 드립이 말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아, 그게 얼마나 더 찰지게 딱 나옵니까? 그 순간에 잘할 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현우 키퍼가 조별리그 임팩트는 정말 그 32개국 최고였기 때문에 아, 정말요, 정말. 진짜 16강에 올라가든 8강에 올라가든 누가 선방만 보여주면 요리스가 선방하면 어 프랑스의 조현우네요. 정말 네. 그래도 될 만큼 너무 잘했어요. 네네네. 진짜. 또 그거 골키퍼 얘기하니까 잠자리도 되겠지. 아, 요리스? 잠자리 시식을 했죠? 어, 정말 중계하다가. 와. 쏙 들어가지. 그래서 저희가 그 하프타임에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잠자리 일부는 분명히 먹었다. 계속 다시 네, 틀어달라고 PD한테. 다리 정도는 입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조그 셔틀로 계속 PD들한테 다시 한번 보라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저희가 돌려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 맞아. 근데 봤더니 정말 특이하게 잠자리는 이게 머리라 그러면 머리로 앉았는데 뱉을 때는 그 배부터 뱉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식을 했다. 그런 느낌. 아, 정말. 아무튼 근데 잠자리 시식 이후에 그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네, 잠자리 블록킹. 네. 자, 그리고 어떻게 그 외에 또 중계하면서 황당했던 장면. 아, 가장 기억에 남는 중계는 뭐였습니까? 아,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3-3. 호날두가 막 프리킥 마지막에 때려놓고 이거하고 벨기에하고 일본. 이 두 경기가 진짜 가장 기억에 남죠. 네. 벨기에, 일본이 그, 16강에 7경기였나 6경기였나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 박문성 의원이 2진까지 전멸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박문성 의원이랑 다 중계했죠. 16강전 1번 경기부터 4번 경기까지 하루에 두 경기씩 해서 이미 목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그래서 샤들리에 골 때 정말 저는 정말 엄청난 샤우팅을 하고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막 목이 갈라지면서 아 이렇게 질렀는데 아 혹사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편파 중계 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는 네. 편파 없다. 기억에 남는 나라.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아, 저는 딱 이거예요. 결승전에서 4-1이 됐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래요. 크로아티아는. 후반 중반이고 4-1이 딱 되면 그리고 그 전에 앞에 경기를 3경기 연장 연장을 했으면 경기를 버리잖아. 아, 이제 안 됐다. 이제 끝났다. 아, 이거 계속 달려가더니 만죽기 취해가지고 또 골 하나 또 넣고 끝까지 싸우더라고요. 야, 이 나라 뭐 하는 나라지? 막, 예. 그러니까요. 솔직히 좀 감동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아, 크로아티아가. 진짜 멋졌어. 요 근래 월드컵에서 결승전이 그렇게 스코어가 많이 나고 했던 게 없잖아요. 4-2 스코어는 66년 월드컵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골도 많이 나는 박진감 넘치는 결승전이기도 했는데 크로아티아의 투혼 때문에 더 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 경기를 우리 차범근 감독님 그 사무실에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봤어요. 모여서 봤는데 경기 딱 끝나자마자 일단 최고의 그러니까 다 모여서 박수를 쳤는데 네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이다. 네 가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박수를 쳐줬고요. 전체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배성재, 박지성 이렇게 해서 한 번 쳐줬는데 네네. 그만큼 사실 우승은 프랑스가 했지만 기억은 훨씬 더 크로아티아가 더 오래 남았다니까. 진짜 멋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발롱도르 예측해달라는 분이 있는데요. 비디오 먹어 채팅창에. 발롱도르. 네. 그거 언제예요? 연말에 하나? 생각 안 해봤는데. 자 어쨌든 뭐 지금 메시, 호날두는 항상 후보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예측하는 게 이제 모드리치가 이 정도로 활약을 했고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탔는데 모드리치도 받을만한가? 받을만하죠. 왜냐하면 모드리치가 레알 소속이고 레알이 챔스를 클럽에서도 했고 팀이 준우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후보 들어가죠. 그래요? 프랑스는 뭐 바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에이 바란이 그래도 그걸 뭐 그까진 안 되죠. 바란의 5년 뒤 미래에는 2천억짜리 선수가 되어 있을 것 같지 않나. 아니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번에 발롱도르는 어떻게 바란이 돼요. 그래요? 강태 어떠냐고? 아 강태는 충분히 되죠. 강태? 아 발롱도르 충분히 된다? 아니 그런 자격이 있지. 난 강태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잘하던데. 아 그리고 끝나고 프랑스 친구들 모여가지고 강태 노래 부르는 거 했어요? 그렇죠. 포그바도 불러주고. 네. 근데 그 막 이렇게 행가리하고 이럴 때 강태는 그 별명이 캉요미잖아요. 트로나처럼 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 정말 챙겨주고 싶고 너무 귀여워. 너무 잘하고 네 그렇고 흥걸로 강태 네. 그리고 또 러시아 월드컵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통틀어서요? 순간이랄지 순간? 아 그거는 저는 진짜 손흥민 선수가 독일전 딱 끝나고 나서 땅을 치면서 울었던 장면 이 장면이 가장 아마 진짜 오랫동안 네. 그냥 이게 뭐 딴 걸 다 떠나서 월드컵이 실패고 성공이고 잘 떠나서 이 독일이 사상 최초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데 그 탈락시킨 팀이 바로 우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독일전 뭐 골을 넣거나 이랬을 때도 샤우팅을 엄청나게 하고 끝나고도 감격에 빠졌고 지금도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맞아. 경기 전이 저는 정말 특이했어요. 경기 전? 경기 전에 차범근 감독님이 카잔으로 날아오셨어요. 원래 이게 피파 레전드로 초청이 됐는데 그 동선이 좀 달랐어요. 근데 독일전은 원래 한국에서 보시기로 했는데 지금 한국 축구가 너무 위기고 아, 또 사실 거기서 너무 무력하게 무너졌으면 진짜 행복하기 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위기감이 이제 본인의 그 뭐 직위나 이런 거 관계없이 차 감독님은 이제 그냥 한국 축구의 상징이기 워낙, 때문에 워낙 뭐 정말 약간 부들부들하면서 오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차 감독님 오신다니까 혹시 저희랑 오프닝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차 감독님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오프닝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프닝 시간은 하셨더라고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미리 사전에 대화를 하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했죠. 근데 너무 선수들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고 선수들에게만 아, 네. 그 얘기 그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신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프닝을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마테우스랑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이웃 동네 이웃사촌처럼 내가 어제 마테우스랑 얘기를 했는데 마테우스도 우리나라랑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자기도 항상 한국이랑 하면 발 다치고 막 거칠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 최강이지만 아시아의 한국이랑 할 때는 이 긴장이 됐나. 그리고 독일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대로 이겨갖고 있고 월드컵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한테 간신히 이겼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독일전 앞두고 스웨덴한테 멕시코한테 못 이겼으니까 독일한테는 뭐 박살나겠지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들까지 있는 느낌을 받고 이제 굉장히 분노해서 독일 우리 무서워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고 오프닝을 이제 이쪽에서 하시고 박지성 의원도 비벼볼만해요. 이러고 있고 해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스포츠 영웅이 이제 양쪽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저는 영광인데 그렇죠. 그렇게 그냥 응원하는 느낌이 아니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경기 전에. 아, 전에? 네, 전에 그래서 그랬다? 그 왜 이렇게 막 옛날에 막 전쟁하고 막 이럴 때, 막 삼국지 뭐 이럴 때, 장수들이 앞에서 병사들 고치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관우 같은 사람이 막 칼 들고 와! 하면은 병사들이 이게 엄청난 대군을 앞에 두고도 고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양쪽에 쌍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계를 앞두고 저도 왠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양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실제로 이기니까, 저는 이게, 이 중계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근데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그 독일전의 2대0 승리가, 우리가 조금 이 월드컵을 전적으로 돌아봤을 때 앞으로 한 발짝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승리인데, 그게 잘못한 부분까지도 덮어버리는 승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타이밍이. 무슨 얘기냐면, 전 사실 정답을 얘기를 하자면 축구협회는 2대0으로 우리가 독일을 이긴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독일전의 2대0의 승리는 전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승리다.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낸 승리다. 하지만 16강에 못 간 건 우리 축구협회가 못한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2대0 승리는 선수들의 것으로 돌리되 16강을 가지 못했던 것들은 축구협회를 포함한 한국 축구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16강을 못 간 책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요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물러나고 비상대책 같은 걸 꾸려가지고 앞으로 100일 혹은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개혁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내왔어야 돼요. 야, 근데 어떻게 2대0이 승리한 이후에 마치 그게 그냥 한국축구나 축구협회가 막 그것도 한 것처럼 사실은 선수들이 다 던져가지고 해놓은 승리거든요. 그거 진짜 끝까지 떨어진 다음에 선수들이 모든 걸 다 끌어올리고 전 그래서 손흥민의 그 장면이 너무나 막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막 땅치고 막 울면서 선수들이 다 끌어내가지고 2대0 했으니까 이건 진짜 2대0 승리는 선수들의 것이고 하지만 16강에 못 간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린 내려놓겠다. 비상대책 같은 걸 꾸려서 이런 팀 만들어 개혁작업 하겠다. 100일, 1년 시간을 구해봤지 않겠다. 이렇게 내왔어야 되는데 지금 다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 난 진짜 너무 아쉬워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데 흡수를 하고 타이밍으로 잡을 것인지 현재 어떻게 가고 있나요? 근데 좀 모르겠어 좀 아쉬워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혹은 한 번 더 지켜봐 주자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저는 이 협회에 좀 책임감 있는 분들의 월드컵 이후에 워딩들 맥락이 다 이런 거잖아. 마치 남의 조직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유체이탈. 팬들이 K리그 경기장 안 오잖아요. 선수들의 기본기가 떨어져요. 유소년 축구가 부족합니다. 그거 하라고 만든 게 협회 조직이고 그거 하라고 한 게 기존의 인프라인데 자기네들이 책임을 마치 삼자가 돼가지고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좋은 건 스스로 개혁하는 건데 안 되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블랙하우스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그 채팅창에 그래서 다들 빛이 난다. 빛이 나. 배성재 앞에 태양 무엇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 형 비대위원장 노리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티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좀 참신한 분들로 능력 있는 분들로 국가대표 감독은 누가 되길 원합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으로서는 외국인 지도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누가 와도 기본적으로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네임드도 있고 실제 능력도 있는 외국인 지도자가 와서 일단 끌어가되 좀 중장기적으로 국내 지도자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누굴 잘라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인데 이거는 좀 저도 거기까지는 삽시다. 네, 김규홍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누군지 짚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거예요? 네? 저도 애들 키도 키워야 되고. 네, 그렇고. 자, 아무튼 다 소화한 것 같아요. 끝났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좀 됐는데. 비디오 머그가 네. 그 월드컵 관련 콘텐츠를 100개 넘게 제작을 했습니다. 와. 총 조회수도 4,200만. 엄청나게 핫한 콘텐츠였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플레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보고 몰라요. 싶어서 네, 우리나라에서만, 돼서 회차란을 다 그게 월드컵 경기 장면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장예원 아나운서가 이제 비디오 머그를 또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주고 막 이래서 저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는데 조회수는 엄청났다. 맞습니다.
반응이 좋았던 걸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세 가지 정도. 썸네일만. 네. 아, 저희가, 아, 이렇게. 유튜브 페이지에서는 PIP를 볼 수가 있는데, 카카오 TV는 또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썸네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용 선수죠? 네. 아, 이거, 그, 네. 좀, 맞은 거? 네. 이때, 근데 이상하게 중계했죠? 박지성 의원이 웃고 있더라고. 공감하거든! 아니, 그럴 때 해설자가, 아, 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에서 좀 정숙해줘야 돼. 이렇게 얘 멘트를 해줘야 돼. 걔가 웃고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멘트를 이어가야 되는데, 웃고 있잖아. 아니, 이렇게 네. 웃는 것들이 좀 막, 네. 자기도 막, 아,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다 공감했어요. 전 세계. 이게 보통 이렇게 스쳐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정통으로.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서. 예. 토니 크로스였죠. 그것도 네. 정말 킥을 잘 찬다는. 토니 크로스는 거의 실축을 하지 않는 선수인데 의심이 좀 되고. 근데 그 이후에 드라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의료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두들겨주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니까 난 저런 것도 원래 뭐 당연 아니 저렇게 하는 게 맞지만 난 그것도 사실 웃기거든요. 네. 되게 아프잖아. 의료진들 저분들이 다 실제로 보면 되게 유명하신 의사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들어가서 해주는 게 결국 팅 두들겨주는 것밖에 없잖아. 없어요. 없고 근데 정말 이게 이 시간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급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급하고 엄청 급하지. 그래가지고 항의를 좀 해야 돼요. 일어나 이래야 되는데 일어나고 일으키고 하는데 모든 독일 선수들도 아니까 치료하게 냅둬 그래가지고 의료진들 챙기고 있는데 박지성 의원은 웃었다. 네. 저 콧소리를 들었습니다. 풋 하고 네. 네. 아, 이용 선수가 이후에 아주 그 또 늠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또 골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네. 이야. 저건 다시 봐도 멋있네. 김영권의 빛영권. 근데 김영권 선수도 저렇게 막 뛰어갔는데 부심이 다 키우고 부심이 또 늦게 그 앞에서 들어와 들어와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골 이후에 이용 선수도 세레모니 합심 같이 해서 네, 있었습니다. 건재함을 네 이용 선수가 여자친구가 있나요? 결혼은 아직 안 했던데 그래 모르 여자친구가 제가 예전에 봤었나? 틀려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랑 헷갈리는구나. 네. 그러니까요. 아주 별일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없다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이용 선수가 지금 굉장히 또 미남이라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무너질 뻔했던 한국인데 다 잡아준 조현우의 포기하지 마. 이게 무려 조회수가 192만이 됐대요. 192만이요? 네. 와. 200만 정도 보셨네요. 포기하지 마! 또 머리가 하나도 안 흐트러지지? 이것도 약간 이게, 불꽃처럼 이렇게 꽂는데 이게 보통 그 상대팀을 탈탈 터는 팀의 골키퍼는 보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골키퍼도 오늘 샤워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리고 그렇지, 막 그래서 혼자 체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상대가 슈팅도 네. 안 하니까 우리 진영으로 오질 않아요. 근데 조현우는 세이브를 계속 막 미친 듯이 하는데도 머리가 그대로예요. 예, 대단합니다. 자. 근데 저게 진짜 계속 저렇게 해주니까 이 골키퍼가 뒤에서 네. 수비수들도 앞에 있고 막 미드필더 있는데 포기하지 마 이러니까 우리가 이윤재와 김병지 시대 이후에 정말 가장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골키퍼가 나타난 거고 아 너무 멋있었어 네. 진짜 멋있었어 네. 저희가 또 비디오 먹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개막 전에 있기 때문에 좀 뿌듯하네요 더 포기하지 마 우리가 그 소리치는 골키퍼 또 그리워하잖아요. 그렇죠. 이은재 키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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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호통치는 골키퍼를 우리나라가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랜만에 자기가 실수해도 네. 나한테 오지 않게! 수입이 벌어져! 근데 앞에 그 2002년에 선배들 많을 때도 했다 그러던데 아니 원래 막 그렇게 또 왜냐면 잘 안 들리니까 일단 네. 명보! 옆으로 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골 먹어도 괜히 수비수들한테 뭐라 그러고 네. 자 그리고 조현우 키퍼가 페널티킥은 뭐 어쩔 수 없이 실점을 했지만 그 외에 지금 오픈 플레이 골 실점은
시차리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 사실 반칙인데. 아, 네. 기성용, 저기, 그, 반칙하고 간 거? 예. 네. 어, 진짜,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게, 페널티킥 이외에 그, 또, 어설픈 필드 플레이 골 외에는 실점하지 않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다 막아줬어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그거 아, 반칙, 신경이? 반칙이라고, 박지성 위원, 차범근 위원, 당연히 반칙이지. 히딩크 감독까지, 이거 반칙인데, 저 왜, VAR 시대에 왜 저건 안 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VAR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을걸요? 그런가요? 네. 그 위치가 아니니까. 어쨌든 아쉬웠어요. 네. 그건 좀 명백한 반칙이니까. 그 라이언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던 장면은 정말 손끝으로만. 포기하지 마! 네. 왕갑일 좀 더 드시고. 조현우 키퍼 워낙 마른 체형이라 포기하지 마! 했을 때 수비수들이 어? 무서워!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 누가 지금 네가 나한테 얘기한 거니?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워낙 호감상이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 되게 많아요? 이게 1위? 어, 이게 1위래요. 자, 1위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이거 당연히 이거겠죠. 두고두고 봐도. 네. 이 장면은 저기 애국가 나오고 막 이럴 때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 너무 멋있는 장면. 그렇죠. 애국가 나올 때 제 중계 소리도 살짝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번에 그 이한철 씨가 이 손흥민 선수의 독일전 이후에 인터뷰를 듣고 너무 감동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박지성의 어떤처럼 너무나도로 계속 너무나도, 반복시켰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그래가지고 이한철 씨가 이제 불독맨션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감동해서 너무나도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저희 중계가 또 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주세종 선수가 딱 찔러주고 뛰어가는 5초 20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순간 이게 근데 진짜. 아무리 빨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쉽죠. 네. 이게 골키퍼가 없으니까 쉽게 넣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범근 의원도 인증했지만 이게 되게 힘든 거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네. 선수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벤치에 있는 친구들을 나중에 네. 들었더니 볼이 딱 날아가길래 아 나갔다. 이런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네들도 이렇게 아 이게 선수잖아. 선수인데도 땅 때려주니까 아씨 나갔다. 이랬는데 계속 딱 이게 거리가 좁혀지더래요. 자기네들도 너무 놀라서 이미 그래서 누구더라? 몇 명은 이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놀란 거야. 그렇죠. 저걸 따라가, 저걸 따라가주면, 이렇게 해서.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주세종 선수가 근데 이 골 장면에서, 화제에선 너무 묻힌 게 아닌가. 주세종 기가 막히게 줬거든요. 진짜. 예. 주세종 한번 보입시다. 우리도 자, 또 소개했던. 우리 주세종 코치. 아, 왜 사진 왜 또 이걸로 갖고 오신 거야? 좀 영화로 의도가 있으셔. 여러분 90년생입니다. 90년생입니다. 굉장히 미남이고 또 이 찡그리고 있는 그 약간 로안으로 찍힌 사진이라 아 플레인 코치인가요? 그러시면 있네. 아닙니다. 아 피지컬 코치냐고? 90학번이냐고? 아 그때 그 드립이잖아. 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했을 때. 80년대 누아르 배우인가요? 아십니까? 90년생이에요, 90년생. 저희 비디오 머그에서라도 주세종 선수를 많이 언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 대단한 패스를. 엄청난 패스였어요.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뭐요? 백스핀? 역회전? 그 당구, 용어를 쓸 수가 없네요. 아. 이게 역스핀 머그에서 사실 가는 궤적만 봤을 때는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그치, 그것도 있었지. 볼이 날라가. 네. 아, 저 정도면. 근데 점점 속도가 좀 줄었어요. 예. 자, 아무튼, 이거 맞죠? 선수들 몇 명 밑에 보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야. 터치라인 쪽에. 그러니까요. 소름. 네. 아, 후루꾸라고 하신 분인데 그 용어 말고요. 네. 플로크 말고. 네. 뒷 회전을. 아, 주세종이 거의 노루 패스로. 아, 정말 저는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줬다. 그러니까요. 와. 노이 앞에 보고. 두고. 저 완전 보고 때린 거니까. 네. 진짜 멋있네. 네. 다들 지금 그것 때문에 당구 용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약간 당구 스핀의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공이 멈춰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차나올 수 있었고. 네. 와 멋있어 멋있어. 지금 봐도 멋있어.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경기에서 독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비머 선정 월드컵 뜻밖의 명장면이 있는데 60만 조회수.
아, 이 손흥민의 50m 질주는 262만 오! 조회수가 됐고요. 어마어마하네. 그럼 비디오 먹을 수익이 좀 되나요? 어, 돼요? 회사가 아주 가요? 쏠쏠하게. 중계는 제가 했는데. 조회수는 제가 소개했었는데. 보통 이런 거는 그 BJ들이 얻는 수익을 좀 많이 할당받지 않나요? 자. 이것은 김신욱 선수와 바추아이 선수. 김신욱 선수는 어떤 장면이었어요? 대국가 부르는 장면. 아. 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 저희가. 아, 이거 김신욱 선수 찬양 부르는 표정 아닙니까? 찬양하는 표정. 그 보통 교회에서 그 찬양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데 김신욱 선수는 또 그 동그랗게 모여 있는데 자기 혼자 키도 큰데 네, 남아 있었고 아 수아레스 저것도 있었구나 왜 한 바퀴 더 돌면서 올라옵니까 네 그리고 예 뜻밖의 트리플 악셀을 했던 이 선수는 카라스코인가요? 그 모로코죠. 아 모로코. 이란. 아 이란. 포르투갈인가? 포르투갈이는. 아 이건 페페. 페페. 톡톡 건드렸는데 베나티아가 톡톡 때렸는데 페페가 거의 뭐 총 맞은 것처럼. 있고. 그다음에 프로레슬링을 했던 이 선수. 어구. 어우.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아 이거는 루카쿠 선수와 함께 마음으로 한 팀이 네 시바사키와 이 세네갈 선수가 함께 또 2인 삼각을 하는 장면도 있었고 뜻밖의 불화가 있었나요? 어 이건 저도 못 본 장면인데 어허 아, 짜증을 냈네요. 어, 저도 못 본 장면, 아, 왜냐면 못 봤으니까 저희가. 서로 분위기가 다르면 못 볼 수도 있지. 아, 그러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비디오 먹음, 이 편집을. 우리 러시아에서 못 봤으니까. 아, 이건 너무 잘 맞죠. 자, 그리고 이 치치 감독을 코치가 굴렸던, 본심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이거 햄스트링까지 나갔는데. 나 제일 웃겼어, 이게. 그리고, 바추아이. 아, 겨터파크 이런 거는 사실 그 포즈를 잡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이거 이 더울 때 어쩔 수 없죠. 카잔도 꽤 더웠어요. 네. 그리고 어부바. 로호가 골랐을 때 로호가 골랐고 메시가 또 그 장면에서 내가 원샷을 투샷을 한번 받아야겠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가끔 이런 탱탱볼이 들어옵니다. 풍선이나. 아주 과감하게 했다. 네. 아, 이거 텀블링 실수했던 네. 거. 대체 이건 왜 한 걸까요? 아, 저게 가끔씩 대회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해서 길게 던지려고. 실수한 거지, 뭐.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아. 네. 이거는 뭐, 언급하고 싶지 않은 장면인데, 마라도나가 왜 이렇게 과잉 흥분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재밌네요. 네. 놓친 장면도 몇 개 있네요. 아, 이건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아, 역시 뭐, 이거 얼마 봤어요? 45만 명. 오! 네. 네. 비머에서 조현우를 주목해라라고. 네. 이분 이제 다음 월드컵 때는 23명 다 주목하라 일단 따놓습니다. 영상을 일단 다 따놓고 아무 데나 갖다 쓰면 되니까. 예. 독일도 보면은 2대0으로 이길 거예요 하나 던져놓고 우승할 거예요 던져놓고 둘 중에 하나 맞으면 김문성 하나는 박패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 예. 읽혀 그게? 네. 자, 한 달 전엔 우리도 몰랐다. 5월 17일에 촬영한 부분인데. 네. 에. 그때 무슨 대구은행 직원이 막 그 당신이 그랬잖아요. 대출 상담해주나요? 막 이랬는데. 조건 씨 닮았다고도 했고. 저희가 근데 굉장히 극찬을 했죠. 앞으로 차세대 넘버원이 될 수 있을 만한 골키퍼다. 너무 잘했어요. 네. 그... 대구의 대해야로 불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새 대구의 관중이 아, 몇 배 늘었대더라.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기존의 월드컵 전하고 지금하고 대구의 관중이 아예 그냥 뭐 한두 배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조현우 선수의 힘이죠. 네. 그래서 그 K리그를 안 보시던 분들이 월드컵을 보고 조현우 키퍼가 와 어떻게 저렇게 데뷔 무대에서 월드컵 데뷔 무대에서 저렇게 선방 쇼를 하냐. 그래서 정말 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서 조현우 정말 어유 고생이 많다 이랬는데
대구를 찾아보니까 더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 저러니까 이렇게 잘한 월드컵은 편한 거였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정말 그 선방쇼를 월드컵의 한 두세 배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인가 골키퍼의 기본 웬만한 스탯들 다 거의 1, 2위였잖아요. 상위권. 네. 그래서 조현우 입장에서는 월드컵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수비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지옥훈련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K리그도 많이 예, 받으십시오. 조현우 키퍼뿐만 아니라 또 조던 픽포드 같이 잉글랜드에서 빛본 지 얼마 안 된 키퍼도 이번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죠. 픽포드하고 조현우 선수가. 사실 조던 픽포드도 A매치 몇 경기 안 뛰고 왔잖아요. 네. 네, 원래 조아트가 계속 지역예선도 다 했는데 하더니 잉글랜드가 월드컵 본선에서 한 번도 승부차기를 이긴 적이 없는데 그 역사를 깨서 승부차기를 이기게 만든 주인공이 픽포드잖아요. 그렇죠. 하, 대단했어. 그렇습니다. 이게 썬더랜드에서 계속 그 서브키퍼였다가 막판에 잠깐 한번 주전하고 주전을 해본 시즌이 한 두 시즌밖에 없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네. 확 올라왔어. 같은 풍향조시냐고 조던 키퍼드랑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최고의 키퍼 누굴 꼽고 싶습니까 이번에? 이번에요. 전체 월드컵 이번에요. 저는 사실 조현우 선수 꼽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예 무슨 조별리그 세 경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실제로 나는 거를 더 몇 경기를 더 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그 스탯이나 그 활약은 정말 그리고 이미 외신들도 조현우 선수만 꼽지 않나요? 뭐 이번에 뭐 할 때 너무 인상적이었어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머리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 근데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건 보여요. 느린 그림으로 보면 머리카락이 살짝 움직이는데 귀신같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헤어 제품 정말 궁금하다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이렇게 CF 찍으면 되겠네. 헤어요? 네, 노란색 스프레이 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 머그 이렇게 월드컵 정리해봤는데 저희 비디오 머그 팀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면 SBS가 만든 이 콘텐츠 중에서 그 온라인 이런 유튜브 이런 기반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채널이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월드컵 후방 지원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재평가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야신상한 쿠르토가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쿠르토 잘했죠. 골키퍼가 편하게 쉬는 팀이 굿팀인 거라고 그렇게 한가요? 편하게 쉬는 팀이 그렇죠. 아무래도 팀이다. 자기가 수비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니까. 배성재 바보를 쓰신 분이었는데 양쪽에 다 계신 분인 것은 다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아 슈마이켈도 잘했었다. 슈마이켈? 네, 슈마이켈도 잘했었지. 네. 그날은 사실 슈마이켈이 그 중계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슈마이켈이 선방을 하면 계속 피터 슈마이켈 비춰주고 아버지 비춰주고 그래서 마치 이게 피파 카메라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밀어가서 이거는 오늘은 슈마이켈 부자의 날이다. 그래서 막해서 슈마이켈이 막 피터 슈마이켈이 우리 아들 잘한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니까 사실 피터 슈마이켈 얘기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더라. 커트를 계속 잡으니까 아, 또 아버지 피터 슈마이켈이 또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 또 피터가 나오네요. 아, 아버지가. 저희 중계진도 예,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아버지 피터 슈마이켈이 사실, 또 빼달 맞죠? 그쵸, 뭐, 맨유에 뛰고 예.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수바시치가 또 그 길을 누르고. 맞아. 덴마크를 맞아. 누르고 올라가 버리니까 피터 슈마이켈 삐져가지고. 그걸 또 보여주대. 네. 이제는 조용하시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좀 형 같아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똑같고 체구도 그렇고 많이 닮았어. 잘하는 것도 닮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디오 머그 그리고 배텐 또 많이 봐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빅 이벤트 이제 아시안 게임이 또 다가오잖아요. 네. 예. 금메달을 따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멤버 지금 뭐 논란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우리 아시안 게임 대표들 명단을 쭉 보면. 그 중에는 아주 좋은 멤버 아닌가요? 손흥민 선수 비롯해서 조현우 키퍼도 들어갔고요. 네, 멤버는 좋은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는 나이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23세 꽉 채운 게 아니라 어린 나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강인 선수는 못 들어가게 됐고 못 들어갔죠. 아쉽네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우리 나이에 너무 강매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약간 얽매요. 좀 과감하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방송이 몇 살이죠? 저요? 왜? 그냥 나이에 좀 얽매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40대 후반이죠? 네? 후반이죠. 자꾸 아픈 거 보니까 아, 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축구와 관계없이 아시안게임 종합순위 예측을 해달라고.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종합순위.
누구 나온지도 다 몰라야죠. 아니 그래도 아시안 게임 하면 우리나라가 항상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지니까요. 중국이 1등 아닌가요? 보통 중국 1등은 거의 딴원 당상이죠. 몰라요. 종합 몰라요. 1등. 어? 중국 1등이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이번에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은 종합 2위를 목표로 하니까요. 지난번엔 인천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회가 또 인도네시아니까 덥겠다. 이번엔 사실 다른 종목 하고 싶어요. 실내 종목. 너무 더울 것 같고 축구는 이게 도움구장이 아니니까 이번에 딴 종목을 좀 하고 싶은데 펜싱이 원래 제 종목이거든요. 아 맞다 펜싱. 네.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펜싱. 뭐요? 펜싱 중에는 어떻게 해요? 펜싱이요? 네. 펜싱은 용어들이 다 불어로 기반이에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따그리 버스트! 이렇게 하는 편이고 네. 오 그렇구나. 펜싱 중계를 인천 때는 쏠쏠하게 했는데 요번에 축구 말고 펜싱 아니면 뭐 유도 뭐 레슬링 이런 실내 종목 좋겠고. 아 e스포츠? e스포츠하고 e스포츠 꿀이네요.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문성의 설명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희 이거 비디오 끝나고 또 배텐 생독방에 바로 이어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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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시간이 압박을 주더라고요. 20분이 끝나려고 하는데 네. 네, 끝났습니다. 전화가. 오케이, 좀 봅시다. 알았어? 이제 끊어가는 거야? 끝났어요. 응?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죠. 어떻게 이분들 좀 쉬게 해드려야 되나? 예, 6시쯤인데요. 여러분 격리 씨 시간에 맞춰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술 빠지셨어요? 아 그래. 요 말했어 한 시간. 그냥 둬요? 그냥 두라는데. 밥. 밥 먹어야 되는데 저희. 여기서 풀려고요. 조금 먹어서. 예, 드세요 일단. 한 개 먹어라 놓고 한번. 비참 이주분입니다. 근데 이걸 저쪽으로 어떻게 옮기지? 먹방. 왜 전화를 하셨을까요? 어떡하지? 저쪽으로 돌리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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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률이 올라가나요? 거의 아마 내일 편집해서 월요일이나 뭐 주말쯤에 되는데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끄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어지럽대. 아니 지금 아니 근데 그 연결이 지금. 이거 맞춤 다. 오케이. 아 이거 껐 원래 끄고 해야 되는데 끄지 몰라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뒤에요. 아니 그 잘 놔두면. 아 네네네. 다시 돼요. 다시 돼요. 너 할 줄. 어. 아 되네. 아니 아니. 네. 아이고. 냉방 좀. 그래? 아 제 걸로 찍고. 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네.